나와는 다르게 지난 사랑에 겁을 잔뜩 먹은 나는 뒷걸음질만 쳤다. 오늘 LP카페 라디오 버스킹 게스트는요, 짙은 음악적 색채로 한 폭의 감성을 그려내는 싱어송라이터 짙은 씨입니다. 지금 나와 계시거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짙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짙은 씨랑 거의 수년 만에 예전에 네, 다른 곳에서 진행할 때 한번 모셔서 뵙고 정말 정말 오랜만에 네, 이렇게 방송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고요. 네. 진짜 한 10년 거의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네, 잘 계셨어요? 네, 잘 있었습니다. 계속 방송을 하시는 게 멋있습니다. 네. 아니요, 뭐 중간에 좀 쉬다가 네, 또 이렇게 뭐 감사하게도 네, 뭐 이렇게 같이 있네요 지금. 네, 짙은 씨랑 너무 부럽네요. 아니, 많은 분들이 지금 네, 짙은 씨가 나온다고 하니까 메시지를 막 주고 계시는데요. 8852님께서 짙은 님 나온다고요? 고막 녹을 준비 완전 됐습니다. 라디오 버스킹 당장 진행시켜 하셨는데. 아, 이거 원래 버전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경영 씨. 네네. 당장 진행시켜 뭐 약간 이런 거. 아, 짙은 씨 잘하세요 이거 혹시? 저도 뭐 딱히. 당장 진행시켜. 네. 원래 속어가 좀 들어가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게 또 라디오니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거 하고 싶네요 갑자기. 네. 뭔지는 사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자, 7399님께서 지트님 너무 반갑습니다 하트를 반갑습니다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0661님은 지트님 이번 어쿠스틱 콘서트 때 처음 아련했는데 너무 헌칠하셔서 깜놀. 지트님에게 정치란 갑자기. 아, 왜냐면 이제 지트 씨가 이제 네, 정치외교학 과를 네, 전공을 네, 하셨잖아요. 너무 옛날 일이라서 사실 그래서 할 말 한 하겠습니다. 할 말 많지만 네, 할 말은 네, 많지만 할 말 많지만 걸로 아니죠. 박선희 씨가 오늘 백야 라이브 들을 수 있나요? 완전 기대해 왔었는데요. 자, 한번 기다려 보시죠, 여러분. 네. 자, 어떻게 LP 카페는 이제 처음 이렇게 놀러 와 주셨는데 분위기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썰렁하기도 하죠. 이렇게 뭐 네, 방청 공개홀에이 많이 또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없어서 네, 약간 기자회견장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가 기자는 없는 기자회견장 느낌. 단상에 또 앉아 있다, 단상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LP 카페니까 또 LP를 얘기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네, 또 대본에 LP 얘기가 없어서 조금은 준비해온 거랑 좀 다르다고 할까. 뭐 하고 싶은 LP 얘기 있으시면 얼마든지 하셔도 예, 됩니다. 여기는 LP 카페니까. LP 평소에 좋아하시죠? 저는 처음 음악을 접했던 게 뭐 라디오는 유명하면서 들었겠지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들었겠지만 찾아서 음악을 듣고 플레이를 했던 건 LP거든요. 네. 집에 그렇죠, 전축이라는 개념으로 전축 있었잖아요. 네. 저도 삼촌 때문에 네, 그 LP들이 아직도 생각이 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혹시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아, 지금은 전에 작업실 쓰던 친구가 남겨놓고 네, 간 LP들이 네, 클래식 LP들이 좀 많고요. 클래식 LP들이. 제가 가지고 있던 또 LP들은 예전 작업실을 또 놓고 와서 그 작업실 쓰고 있는 친구가 다 듣고 있죠. 아, 그래요? 전축이랑 LP들. 그러면 언제 한번 짙은 씨의 어떤 리스트들로 한번 저희 그런 코너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메모리즈 쿡박스라는 코너도 있고 그래서 언제 LP 또 좋아하시면은 한번 모셔가지고 짙은 씨의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엿봐도 재밌겠네요.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811님께서 짙은님이 자주 가는 LP바도 있나요? 하셨습니다. 딱 지금 생각이 나는 건 없고요. 네. 최근에 좀 유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LP가 많이 붐이라서 네, 그죠. 지방 가면 좀 가는 편이긴 해요. 그 유명한 LP 바를 가는 편인데 네, 서울에서는 잘 안 가본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진짜 LP 바 아주 예전에 수년 전에 한번 갔다가 최근에 한번 갔거든요. 네. 여기 저 관악구 쪽에 있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좋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신청곡을 해서 이렇게 내는데 저는 이제 평소에 신청곡을 봤는데 그 입장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데 되게 제가 신청한 노래가 나올 때 그 짜릿함이 엄청나던데요. 약간 그 찾기 힘든 노래를 그렇죠, 신청을 하시는 편이세요? 그렇죠. 아니 근데 뭐 억지로 찾기 힘든 노래를 신청한다기보다도 네, 이 노래도 있을까 하면서 신청했는데 그게 딱 있었을 있으면 때 있으면 뭔가 통한 느낌도 그렇죠, 그리고 주인장이랑
그래서 사장님한테 엄청 흥분해서 막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이 노래 좋아합니다. 네. 막 이렇게 마지막에 나갈 때 좀 취해가지고 막 사장님 안고 그랬어요. 자, 진저라는 분께서 지트님 LP도 나오면 너무 좋겠어요 하셨는데 LP 혹시 안 내셨나요? 참 내보셨어요? 아니 저 뭐 브라운 아이드 소울로 팀으로는 냈었는데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른 뭐 문제들이 좀 있어서 못 내고 있긴 한데 LP가 잘 어울리거든요 지트 씨랑 한 1년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LP가 공장이 전 세계적으로 없어서 네 근데 뭐 1년씩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짙은 씨 팬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미리 그 선주문을 받고 제작에 들어가는 거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기다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만든다고 하면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네, 약간 이거... 다단계 느낌으로 네. 먼저 한 다섯 장 사시는 분한테 그거 괜찮네요. 드리고 그런 거 괜찮네요. 네. 정숙 씨가 네 하정숙 씨입니다. 짙은 용웅님 네 목소리 반갑네요. EBS 용웅님 진행하시던 프로 애청자입니다. 너무 오래되어 기억 나실까요 하셨는데 그래요 무슨 그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프로였죠. 네 기억 당연히 기억하시죠. 뭐. 네네 저는 기억납니다. 네. 얼마 언제였었죠? 한 201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정엽 씨도 EBS에서 뭐 하지 않으셨어요? EBS 하셨나? 이 본부에서는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네네. 개인적으로 뭐 좋아는 합니다. 네. 왠지 기억에 아 그래요? 뭔가 오버랩이 돼서 아 그래요? 나오셨던가 방송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정숙 씨가 그때 애청자시래요. 솔직하게는 기억 안 나고요. 네. 근데 기억 해보겠습니다. 아, 그럼 뭐 반갑습니다.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네. 그때 기억하시면 약간 얼마나 하셨죠? 한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어떤 프로였는지 살짝 얘기해 주신다면요. 아, 단편 소설관이라고 해서 단편 소설관. 네. 단편 소설을 항상 읽고 또 낭독을 했어야 했거든요. 하고 나면 네. 다른 방송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지쳤던 것 같아요. 너무 즐겁고 좋았지만 그때 읽을 책을 다 읽어서 그 이후로 책을 잘 안 읽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평소에 책을 좋아해서 하셨겠지만 이제 약간 의무적으로 또 읽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일로 읽었죠. 근데 많이 남았어요. 솔직하시네요. 네. 최혜선 씨는 예전에 같이 일하던 언니가 짙은 노래를 추천해 줬는데 하루 종일 짙은이라고 검색하다가 짙은이라고 검색하다가 못 찾고 다음 날 알게 됐죠. 그 이후로 엄청 열심히 듣고 있어요. 특히 잘 지내자 우리 최애예요. 기대하고 있어요 하셨는데 자 아까 오프닝으로 이렇게 들어오실 때 저희 라디오 버스킹 시작할 때 나왔던 네, 그 노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라이브는 다른 걸 해주실 것 같고요. 이따가 노래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선 씨 네, 기대하세요. 박복경 씨는 왜 이름이 짙은인가요? 궁금해서 특이하고 그래서 여쭤봐요 하셨는데 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많은 분들이 다 궁금해하시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항상 얘기를 하는 편인데 최재희 씨도 반갑습니다. 짙은이 무슨 의미인가요? 진짜 말 그대로 그 향기가 짙다. 그리고 그림 같은 거 보면 그 색채가 짙다 하는 느낌인데 처음 만들 때 그 약간 유화의 느낌을 좀 살리고 싶었어요. 아 유화의 느낌을 그러니까 그림이 떠오르게 만드는 음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때 국어 사전을 펴들고 그런 단어를 찾았던 거죠. 아, 저도 수년 전에 이제 짙은 씨가 이제 데뷔하시고 나서 싱어송라이터 짙은 이름이 뭔가 되게 뭔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되게 우리가 아는 단어지만 뭐 잠깐 잊고 있었던 마치 그런 단어인 것 같은 네, 새로움이 되게 있었어서 그때 기억이 나네요.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에 이렇게 또 나와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실 거거든요. 첫 번째 라이브 곡은 어떤 곡을 준비하셨어요? 사실 LP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그 어렸을 때 추억을 담은 리틀 포레스트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라이브석으로 짙은 씨는 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리틀 포레스트. 짙은 씨가 영화 리틀 포레스트 네 기억하시죠? 네 리틀 포레스트를 보고 만드신 곡이래요. 네, 노래를 한번 또 들어보고 이 곡에 얽혀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또 들어볼까 합니다.
저도 참 리틀 포레스트 여러 가지 뭐 원작이 또 있지만요. 뭐 한국에서 만든 버전도 참 너무 아름답거든요. 영상미도 참 좋고요. 자, 지금 짙은 씨가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준비되셨으면 짙은의 라이브입니다. 리틀 포레스트. 나 살던 그곳에서는 심부름 가는 어린아이와 바다에서 돌아오시는 아버지들의 웃음소리가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목소리 높여 싸우는 부모 몰래 아파트 뒷동산에서 아지트 놀이를 하곤 했지 My little forest My little forest My little forest My little forest 숲속에서 길을 잃었네 어른들은 우릴 찾고 있었지 지평선을 넘어 오르던 그들의 손짓이 아직 보여 지금도 나를 잃고 싶어 아니면 나를 만나고 싶어 길 위에서 길을 잃고서 내미는 손길만 기다리네 그 아이는 아직 있을까 너의 미래가 나야라고 하면 좋아할까 겨울엔 숲이 오히려 따뜻하다고 말하면 웃어줄까 싫어할까 어떤 것들은 어린 시절에 두고 와버린 듯 어렴풋이 기억은 나지만 내 마음에는 자리가 없네 My little forest My little forest My little forest GTN씨의 라이브였습니다. 오늘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 네, 가수 GTN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라이브는 Little Forest였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GTN님에게 네, GTN씨에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샵 1035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죠. 유료 문자로 네, 질문 보내주시고요. 언제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자, 소윤씨가 대박 리틀 포레스트 기타 소리 너무 예뻐서 좋아하는데 잘 들을게요 하셨는데 잘 들으셨습니까 소윤씨 박소리씨는 짙은씨 가슴을 후벼 파는 목소리 헤어진 사람도 없는데 눈물이 나요 안됩니다 안돼요? 그럼요 아니, 눈물 나면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음악 들으면서 눈물 나면 감사하죠 정말 뭐 눈 건강에도 적당한 눈물은 뭐 좋은 거 아닐까요 그쵸? 그럼요 감정도 참 네, 감성이 막 풍부하게 막 올라오신 것 같은데 이미정 씨는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이쁜 가사가 가슴에 꼭 와닿네요. 자, 근데 이 노래는 정말 네. 어떻게 만드신 건지 제가 이렇게 좀 뭐 찾아보기도 했는데 사실 저도 예 네, 직접 듣고 싶네요. 지튼 씨에게 저도 이거 대본 보면서 딱 떠오른 건데요. 까먹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들으니까 너무 많은 곡들이 또 있고. 네, 유튜브 얘기해도 되나? 너튜브를 그렇죠? 하면서. 네.
부케를 만드는 게 좀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질러성이라고. 질러성이요? 뭐 질렀다거나 네. 했다거나. 성 가시죠? 네. 네. 제가 성이라서 네. 이름이. 그래서 뭐 갔다거나 샀다거나 뭐 먹었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올려봐야지 노래를 좀 만들어야지 그런 경험들을 해서 좀 했었는데 그때 네. 그 군 위에 리틀 포레스트 촬영지를 놀러 한번 갔어요. 거기랑 영북에 있는 네, 군위 갔다, 군위 갔다가 그 영화도 좋아했으니까 다른 또 그 오대산인가 그쪽에서도 네. 영화를 찍었거든요. 그 네. 계곡 장면 나오는데 네. 아 거기는 또 다른 당연히 다른 지역이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 집 그 네, 그 집도 가보고 거기 참 좋았는데요. 진짜로 예뻐요. 그게 그러니까 그대로 영화를 보고 있어요. 일단은 반하셨던 거예요? 그럼요. 네. 좋아서 직접 찾아가 보기까지 했는데 네. 관리하는 사람은 딱히 상주하진 않는데 아 그럼 누가 지금 살고 계신 분 아니에요? 그냥 촬영지로 와. 보존되어 있고 아마 시의 군에서 이렇게 보존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가보면 네. 좋아요. 군이라는 것도 사실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네네. 이름만 들어봤지. 정말 작은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서 뭔가 이렇게 뭐 메모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땠는지 궁금해요. 가서 어떤 감상을 또 이렇게 음악으로 이렇게 잘 풀어냈는지가 그때 기억이 확실하진 않은데 그 영상을 찍자 그래서 네. 같이 저 음악하는 동생이랑 같이 가서 영상 같이 가셨고 누구랑 네. 네 가서 뭐 그 숙소에서 가사도 쓰고 막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때 나왔던 가사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네, 지금 네, 짙은의 리틀 포레스트에 들어 있겠군요. 네. 네. 야 그렇게 만든 네, 노래 네, 리틀 포레스트를 듣고 오신 겁니다. 노래 참 좋죠. 아. 7221님께서는 엊그제 콘서트 후에 사인 친절히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대화도 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공연도 너무 좋았어요 하셨던데 공연을 하셨던 거죠? 새 앨범 기념으로 하셨던 건가요? 네, 3월 중순 정도에 네. 새 앨범 봄이라는 제목으로 나왔고요. 네. 그 공연을 기념 공연을 4월 중순에 했습니다. 조그맣게 했어요. 아, 어떠셨어요? 어쿠스틱하게. 오랜만에 또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많은 뮤지션들이 뭐 코로나 시기에 네. 뭐 객석에 있는 분들을 많이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간만에 만나셨을 것 같은데 그 장면에 익숙해졌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뭐 행사를 하거나 공연을 하면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뭐 그러니까 콘서트 하게 되면 그런 거 좀 생기잖아요. 같이 부르는 구다리 그렇죠. 이러고 하면 구석 뭐 부분 네,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네. 그런 경우에도 혼자 부르고 다들 표정도 알 수 없고 아 표정을 알 수 없는 게 제일 네. 약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이 사람이 진짜 내 음악을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좋은 건지. 노래할 때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멘트 할 때 아무 표정도 없고 이게 네. 떠들 그러니까 뭐 크게 목소리를 낸다거나 환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싸늘한 느낌까지 들 정도였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네. 이제 같이 노래도 따라 부르고 네. 어떤 웃기도 하고 네. 박수도 쳐 주고 이러니까 네. 천국이 따로 없다. 맞아요. 무대에 서는 사람은 무대에 서는 그 순간만큼 진짜 뭐 천국이죠. 그렇죠. 너무 좋으셨답니다. 네, 0988님은 짙은 씨 신곡 밤기차 듣자마자 부산행 기차표 끊었어요. 덕분에 바다 잘 보고 오겠습니다. 항상 저의 모든 계절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셨는데 야, 이 표현 참 좋네요. 저의 네. 모든 계절에 함께해 준다는 아, 멋있다. 아, 멋있네요. 네. 아니 새 앨범 얘기를 좀 해주세요. 계절마다 앨범을 내고 계십니까 지금? 네, 작년 여름에 저희 이제 기타 치는 친구랑 피아노 치는 친구가 같이 음악을 오래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약간 우리 계절들을 지나가는 느낌들을 한번 곡을 써보자 같이. 네. 그래서 곡들을 쓰면서 처음 여름을 한번 냈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여름의 그 정서를 담아서 딱 낸 게. 그쵸. 그래서 하다 보니까 가을도 하게 되고요. 겨울도 하게 되고 네. 이번에 봄까지 4개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뿌듯하시죠? 그러면 뭔가 그래도 놀지 않고 하나 했구나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다 비슷한 마음들인 것 같아요. 황선진 씨는 이번 봄 앨범 정말 좋아요. 봄 내음 물씬 하셨고요. 전회경 씨는 지트님 출연하신 데서 짙은 아메리카노 한 잔 내려서 듣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라이브 너무 따뜻하네요 하셨습니다. 네. 진짜 따뜻했죠? 회경 씨는 기억이 나요. 아, 기억이 나십니까? 저 EBS 그 이 본부에서 네. 할 때 네. 정말 많이 글을 써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뭐 이름도 특이하시고 해서 애청자분들이 메시지를 많이 또 보내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이럴 때 또 더 반갑죠, 짙은 씨에서. 네. 김성희 씨는 짙은 씨 OST 종종 부르시던데 OST 섭외가 들어오면 어려우신가요? 즐거우신가요?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자, 몇몇 드라마에 참여하셨죠? 네.
좀 어떠 뭐 그 보통은 이제 그 OST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 음악 감독분이 따로 계셔서 이제 곡이 들어서 가창을 의뢰받는 경우도 있고 네. 아예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뮤지션한테 곡까지 같이 의뢰받는 경우가 있는데 지튼 씨한테는 주로 어떤 방식이었어요? 저는 노래 부르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가창이.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통 가창이 더 많아요. 네네. 곡은 보통 쓰시고 네. 곡을 불러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우리가 만들어서 네. 그냥 부르면 조금 편할 텐데 네. 가창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조금 그게 나랑은 결이 안 맞을 때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저한테 특별한 뭔가를 기술적인 걸 바란다거나 가창력을 바란다거나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들 처음부터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지튼 씨는 사실 뭔가 그 네, 느낌만 내달라고 하고 네. 그런 그 톤에서 막 나오는 어떤 그런 지튼 씨만의 그 색채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뭐 당연히 뭐 지튼 씨가 어떻게 하든 네, 그걸 만족해 하시는 거겠죠 당연히. 그런 경우가 요즘엔 많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OST? 저도 궁금해서. 저도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사를 하거나 뭐 사실은 뭐 아 이거 괜찮겠는데 하려고 그랬다가 더 좋으신 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네, 네. 뭐 저랑은 진짜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네네. 근데 네. 그래도 개런티 때문에 하려고 그랬던 적 진짜 많았었는데 네네. 많이 하셨죠 예전에 많이 하기도 했죠. 네. 네네. 근데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튼 씨도 그렇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러니까 뮤지션들이 전부 이렇게 자기 곡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또 어려움이나 또 그러면서 또 저 사람한테 약간 저런 색채가 있었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걸 또 네. 우리도 발견하게 의외로 되는 네, 그런 이걸 넘어가신다고 이럴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이런 것들 샵 103으로 보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번에 나온 신곡이죠, 이게. 네. 자, 밤기차. 네, 같이 듣고요. 우리는 4부로 돌아와서 계속 얘기 나눌게요. 잘 확인하고 타면 돼. 부산으로 가는 기차야. 밤이 끝나가는 때 기차에서 내리면 찬란한 빛을 만나게. 맛집은 내가 찾을게. 헤매이지 않도록 달맞이 공원으로 가자. 멀리서 빛나는 달의 윤스를 보며 정엽의 LP카페. 저희 LP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오늘 라디오 버스킹 가수 지튼 씨와 함께하고 있거든요. 자, 계속해서 지튼 씨에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10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고요. 언제나 무료인 고릴라도 열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메시지 계속 읽어드릴게요. 7399님께서 지튼님 콜라보 해보고 싶은 뮤지션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네. 기자회견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는 이제는 진짜 뭐 그러고 싶은 생각 자체가 별로 없고요. 그냥 혼자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 음악을 너무 그 사파로 배워서 배우고 혼자 해봐서 이게 음악 하신 분들이랑 진짜 사파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네, 뭐 누구는 또 어떤 뭐 정통파가 네. 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중음악 씬에서 그럴까요? 네, 잘 모르겠어요. 경계라는 게 뭐 의미가 네. 없죠. 뭐 그래도 괜찮다면 다 불러주시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자, 박소리 씨는 지트님 노래 영감은 어디서 받으시나요? 가사들이 어쩜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점점 해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지튼 씨의 노래의 이 가사 얘기를 많은 분들이 뭐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디서 영감을 좀 받으세요? 글쎄요, 그냥 뭔가 바람결에 좀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냥 산책하거나 이러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곡 쓰고 나서 네. 곡에 맞는 가사를 입히기 위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예전에는 진짜 영감이 안 떠올라서 진짜 막 곡 쓰다가 책을 보기도 하고 아유, 시집을 읽기도 하고 했거든요. 아 진짜 너무 답답하죠. 그러면. 네네. 네네. 그냥 진짜 시집 하나 다 읽고 한 단어
생각하고 또 한 번 다 읽고 또 한다는 생각하고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아, 요즘은 좀 안 그러세요? 예, 그냥 일상 속에서 좀 많이 떠올리는 편이에요. 네, 조금 더 이렇게 좀 편안해지셨군요. 그쵸? 네. 자, 김은석 씨는 정규 앨범 계획은 있으실까요? 이전 공연 서울 앵콜 공연 계획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정규 앨범 이제 그동안 EP 미니 앨범 많이 냈었으니까 다음 앨범은 정규로 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 그 지금의 현재의 경향에서 이 정규 앨범을 낸다는 게 사실은 뮤지션으로서는 조금 아까울 수 있어요. 네, 조금 많이 힘이 빠집니다. 사실 네. 어쩔 수가 없는 현실적인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 가수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완전체가 있는 그런 정규 앨범을 내지 않는 데는 뭐 현실적인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도 뭐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 한두 곡만 한 곡만 거의 이렇게 딱 나와서 이렇게 듣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많이 됐죠. 재명 네, 모르거든요. 나온지도 잘 모르는 게 많고 그래서. 네. 물론 뭐 일부의 많은 또 이렇게 히트 그런 네, 곡이 많은 그런 뮤지션들은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 네. 많으시면서 저도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늘 내도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나 싶어서 그냥 네. 결국에는 차선책으로 뭐 나눠서, 싱글이나 네. 나눠서 내게 되는 파트 거 파트 1, 파트 2 네. 그거를 조금 네. 이해해 주시는 것도 네. 네. 8278님은 어떤 광고에서 지트님 음악 나와서 진짜 혼자 와 하고 소리 질렀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참여하시게 된 건가요 하셨는데 그 G사에서 네. 네. 글로벌 기업 네. G사에서 저도 광고를 보고 좀 놀란 게 아니 그 연락이 오긴 왔죠. 네, 그렇죠. 먼저 오긴 와서 쓸 건데 그 기업에 쓴다고 해서 당연히 저는 인터넷 광고나 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미에서 나오는 그런 광고 정도로 생각을 했고 네. 막 급했어요. 뭐 다음 달인데 뭐 이번 달 말에 그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 네, 뭐 한 달 남았는데 하겠다 이런 상황이 돼서 하세요 막 이렇게 됐었는데 저도 TV를 보다가 그때가 WBC 야구 할 때였는데 네. 야구 볼 때 계속 나오더라고요 회마다. 그래서 놀랬죠. 대단하다 이러면서 놀랬는데 야구가 지는 거예요. 처음에 좀 잘하다가 네, 그렇죠. 지니까 역시나 글로벌 기업답게 빼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안 나와. 아 그래요? 네. 그게 일부러 그런 건가? 와, 그게 있대요. 모니터링하면서 실시간으로 계속 다 그거 한대요 다. 야 참. 저는 놀랐습니다 그때. 보고. 대단하네요. 그렇죠. 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네요 에피소드가. 강은주 씨는 지트님 노래 백이야 진짜 좋아하는데 라이브 들려주시나요? 목소리 듣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오늘 많은 분들이 네, 눈물이 글썽이실 것 같은데 자 오늘 어떻게 또 두 번째로 준비한 라이브곡이 바로 백이야입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우리 또 라이브석으로 네. 지트 씨는 또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알고 많은 분들이 네. 바로 그 글로벌 기업 네 광고 삽입곡으로 쓰여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곡이 바로 그 백야거든요. 자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또 이 노래를 직접 들으시면 아 거기서 나왔던 노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자 준비되셨으면 지튼 씨의 라이브입니다. 백야. 너와 내가 떠난 이 알 수 없는 여행 난 너를 바라보다 잠이 들었는데 밤이 찾아와도 어둠이 내리지 않는 이 꿈 같은 곳으로 날 데려온 거야 빛나는 하늘과 떨리는 두 손과 나를 바라보는 너의 그 깊은 미소가 난 울지 않을래 피하지 않을래 어둠 속의 빛으로 넌 내게 머물러 날아가는 새들 묻는 사람들 모든 것이 아직 늦지 않았네 어둠 속에 묻혀있던 빛나던 이땅 모두가 꿈과
같은 세계로 빛을 내고 있구나. 빛나는 하늘과 떨리는 두 손과 나를 바라보는 너의 그 깊은 미소가 난 울지 않을래 피하지 않을래 어둠 속의 빛으로 넌 내게 머물러 오, 그대는 보리 날아가는 새들 길을 묻는 사람들 모든 것이 아직 잠들지 않았네 어둠 속에 묻혀있던 빛나던 이 땅 모두가 꿈 같은 세계로 빛을 내고 있구나 빛나는 하늘과 떨리는 두 손과 나를 바라보는 너의 그 깊은 미소가 난 울지 않을래 피하지 않을래 어둠 속의 빛으로 넌 내게 머물러 정엽의 LP카페 라디오 버스킹 주인공 가수 짙은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라이브로 들으신 곡 백야였습니다. 유현일씨가 짙은님 목소리는 캠핑가서 밤에 불멍하며 들으면 좋은 가슴이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아 진짜 딱 좋은데요. 짙은씨가 어디 캠핑장에서 네, 초대가수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시면 그 캠핑장에 있는 사람들은 참 네. 축복받은 사람들 같다고 뭐 이런 생각 드는데요. 네, 뭐 캠핑 좋아하세요? 캠핑 진짜 좋아했는데요. 네네. 간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가서 몇 번 가봤는데 네. 가서 좀 노래한 적도 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막 라이브 그냥 이렇게 지인들이랑 가서 그냥 네, 직접 네. 가셔서 네. 아무도 신경 안 쓰던데요. 물론 조용하게 네. 저녁에 하긴 그렇죠. 했죠. 네. 어떤 분들은 가끔 이렇게 조금만 소리내도 그러니까 해 떨어지기 전에 네,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 많아요. 떨어질 때. 네. 네. 근데 뭐 짙은 씨가 짙은 씨인지 모르셨으니까. 네네, 그럼요. 0920님은 저도 백야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노래가 만들어진 계기도 궁금하네요 하셨는데요. 이 노래도 영화를 좀 영감 있게 보고 만든 거라서 아까랑 비슷한데요. 그 헐리우드 영화 중에 백야라는 노래가 아니, 영화가 있어요. 네. 그 춤추는 거 나오는. 그렇죠. 예. 미하일 바르시니코프인가. 바르시니코프 네. 맞는 네. 것 같아요. 그 그렇죠. 발레 하시는 분. 네. 그 영화를 보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참 저도 참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인데. 전 나이 들고 봤거든요. 이때 봤는데 이때 처음 봤어요 이 영화를. 그럼 또 다르죠. 그렇죠. 네. 정말 보고. 밤에 잠 들었는데 다음 날 깼는데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뭐 꿈에서 뭔가 본 것 같고 여운이 되게 길었군요. 네, 그래서 바로 그냥 피아노 치면서 만들었던 거예요. 아,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랍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의 공감해 주시는 노래인 것 같은데 박현희 씨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음에 매달리는 듯한 창법 정말 독특하고 멋지네요. 매달리는 듯한 창법. 굉장히 표현을 또 독특하게 해주셨는데요. 시적인데요. 매달린다는 게 정말 중의적 의미가 있잖아요. 아니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유독 LP 카페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해 주신 분들이 많아요. 네. 참 보면서도 내가 제가 네. 늘 놀랍니다. 저는 정을 좀 생각하며 부르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거 좀 놓치면. 까먹더라고요. 뭐 그래서 다 그렇죠. 네, 음정을 생각하면서 무슨 음정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매달리는 느낌이.
박현희 씨가 아주 얘기하시네요. 네, 잘 그러면.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0929님은 중딩 아들도 기타 배우는데 지트님 라이브 멋지다고 눈이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네요. 0458님은 지트님은 말을 어쩜 그렇게 잘하시나요? 책을 많이 읽으셔서 그런가요? 콘서트 때 계속 빵빵 터졌다고. 이분은 공연을 가셨던 분인 것 같은데. 네네. 아니 어떤 이야기들을 공연 때 조금 하세요? 너무 궁금하네요. 저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약간 이런 준비 식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뭐였지? 그냥 그러니까 콘서트 때는 저 혼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하는 것 같고요. 좀 언젠가부터 준비를 많이 안 하려고 해요. 준비 안 할 때 더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네네.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맞아요. 하면 진짜 왜 재밌었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항상. 그러니까 공사오팔님 너무 준비하고 가신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네. 나오는 자연스러운 팬분들이 또 잘 해주셔서 리액션이나 반응도 잘 해주셔서 또 저도 편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튼 씨를 보러 갔으니까. 아, 그럼요. 지튼 씨가 뭐 무슨 그냥 기침만 해도. 네, 네 그런 거야. 거 있잖아요. 팬 분이시니까 또 더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네. 장혜진 씨는 지튼 씨 곡을 스스로 쓰고 지튼 씨가 곡을 스스로 쓰고 부르고 1인 밴드를 이끌어간다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요. 지튼과 밴드를 유한 기간 동안이라도 해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장기하 씨도 혼자 하시다가 다시 밴드를 꾸려서 활동 중이시라 생각나서 여쭤봅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생각해보니까 오지은 싱어송라이터 분께서 오지은 씨요? 네. 오지은과 늑대들이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그 네,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이랑 그러니까 늑대들이니까 네.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재밌었던 것 같은데 지튼 씨도 뭐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지튼과 여튼. 네. 네, 너무 직관적이었네요. 네. 네. 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튼 씨. 안 그래도 또 최근에 같이 하고 계시는 또 이렇게 그 크루들이 있다고 네네. 하셨는데 그분들과도 그렇고 또 다른 또 새로운 느낌으로. 또 한번 구성을 하셔가지고 일단 정말 좋은 이름이 생각이 나면 모집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디어 있으면 많이 보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뭐 오지은 씨가 남자분들이었으면 이제 여자분들하고 또 하시는 것도 해봐야겠네요. 그것도 괜찮겠네요. 네. 아, 황선진 씨는 공연 때 아재 개그 재밌었다고. 아재 개그 어떤 개그를 하셨을까요? 아마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재 개그라고 아재 같은 개그보다는 아재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뭐 겸손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자, 7426님은 잘 지내자 우리. 너무 실제 이야기 같아서 좋아해요. 지트님 본인 스토리인가 하셨는데 이거 정말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 노래 좋아하는 분들 네네. 진짜 많죠. 좀 결이 다른 게 진짜 실제 이야기예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아. 실제로 저희 그 회사에서 그때 사연을 받아서 노래를 만들자 해서 사연을 엄청 받았었어요. 네네. 막 수백 통이 왔었는데 네네. 그때 막 계속 보다가 뭐가 좋을까 뭔가 마지막쯤에 딱 보는데 이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연이 거의 가사로 그대로 옮겨졌어요. 약간 빠질 거 빠지고 조금 낭만적이지 않은 현실적인 부분만 좀 빠지고 제가 딱 보자마자 이거 그대로 나 노래를 만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연 네. 보내주신 분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수소문을 해서 그분한테 그러니까 네. 메일로 많이 하거나 했으니까 네네네. 연락을 해서 네. 저작권 협회에 등록을 하셔라. 와 진짜요? 제가 장담한다. 정말 벌 수 있으니까 등록을 하시고 저랑 제가 작사를 같이 한 걸로 공동 작사 되겠냐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거의 사연을 제가 쓴 거니까 그분이 하시는 건데 저도 해도 되겠냐라고 흔쾌히 쪽에서도 뭐 같이 쓰신 거죠. 그렇죠. 저도 많이 뭐 바꾸긴 했으니까 네네네. 노래 만들기 맞춰서 그렇죠. 뭐 그게 사실 했으니까. 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작사 같이 해서 그분도 좀 살림살이에 도움 되신다고 들었습니다. 야, 그분 얼마나 큰 추억을 하나 만드신 겁니까, 그렇죠? 네. 근데 잘 안 되셨대요 그분이랑. 그래서. 그 노래가 나올 때마다 별로 씁쓸하실 수도 있겠다.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난다면 추억이 아름다운 네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게 수도 있을 것 같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노래를 잘 지내자 우리를 네 뭐 오늘 이제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거든요. 네 보내드리면서 이 노래를 듣고 들어야겠습니다. 네. 이 노래 안 들으면 안 되겠네요. 네. 자, 벌써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뭐 오늘 어떠셨어요? 앞으로 좀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지튼 씨.
저 항상 똑같아서요. 항상 정규 앨범 계획합니다. 하다가 또 시간 되면 정규 앨범 잘 안 나오면 미니 앨범 내고 네. 뭐 그런 거랑. 그게 과정이니까요. 네. 여름부터 뭐 투어라고 해도 뭐 이제 지방 도시들 돌면서 네. 작은 공연들을 할 것 같고요. 아, 알겠습니다. 다음에 뭐 열심히 또 방송 불러주면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또 네, 뭐 짙은 씨 SNS 또 이렇게 팔로우하셔가지고 그런 소식들 저도 오늘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팔로우했거든요. 우리 한번 기다려 보죠. 네. 자 보내드리면서 오늘 너무 네, 잘 지내자 우리 들을 거거든요. 짙은 씨 오늘 오랜만에 너무 반가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마음을 다 보여줬던 너와는 다르게 지난 사랑에 겁을 잔뜩 먹은 나는 뒷걸음질만 에러, 에러, 에러.